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못했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유가까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자, 그런 와중에 이번에 조금 이 가벼운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추가로 유류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차종, 자, 두 차를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두 차 모두 100만원대 차량이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올류 마티즈 2007년식 모델입니다. 자, 뒤에 대기 중인 차는 이제 LPG 중형 세단이죠. 뉴 SM5 신형. 자, 그 차는 왜 100만원대냐? 주행거리가 조금 많습니다. 뒤에 이제 소개를 해 드려 보기로 하고요. 먼저 올류 마티즈. 이 차는 입고가 되어서 어떤 서류가 올 때까지 제가 한 2-3일 정도를 출퇴근을 해 봤습니다. 자, 이만한 게 없어요. 정말 만만하고, 자, 기름 탱크 역시도 워낙 작기 때문에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경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내 주행이라 하더라도 연비에서도 분명 큰 차들보다는 이점이 있고요. 자, 실내도 이 컬러팩으로, 자, 핸들과 시트, 도어 트림까지 모두 주황색으로 이렇게 출고가 된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는 13만 8천 킬로. 자, 이 마티즈와 SM5 모두 이 가격 단가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자, 이 정도면 크게 지장은 없겠다, 자, 가격대가 있는데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께서는 제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차량들이어서 제가 상품화를 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차는 허브 베어링도 교환을 해 두었고 벨트도 교환을 해 두었습니다. 연료 펌프도 입고가 되어서 좋지 않아 연료 펌프까지 모두 교환했죠. 자, 보수 도장도 군데군데 보기 싫은 곳은 완료를 해 두었습니다. 자, 뒤에 이제 대기 중인 SM5 차량으로 옮겨 타서 간단하게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고, 현재는 뉴 SM5 신형, 자, LPG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자, 앞에 소개해드렸던 올류 마티즈 13만 킬로 차량과 비교시 이 차량이 연식이 월등히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는 훨씬 많이 탔습니다. 29만 6천 킬로, 30만 킬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주행거리가 많긴 하지만 제가 이 길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하체 상태도 굉장히 야무입니다. 자, 현재처럼 방지턱을 넘더라도 어지간한 십몇만 킬로 차량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과 비교했을 때 하체 상태는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일단 엔진과 변속기 자체도 현재는 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연식대가 다소 있는 차량들인 만큼, 자, 이 차량은 이제 연식보다는 주행거리가 조금 있고, 마티즈의 경우는 주행거리는 적지만 연식이 조금 있고, 미세한 누유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가격대가 현저하게 낮은 차량들이라 저희들이 완벽하게 어떤 신차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 무리가 있고요. 타시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떤 정비는 해서 드릴 테니까, 자, 타시는 동안이라도 좀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실제 실컷 타시다가 폐차를 보내도 몇십만 원씩 고철값은 나오는 차량들입니다. 그다지 이렇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 내가 좀 더 오래 타겠다, 경기도 안 좋은데 잘 굴러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투자하셔서 정비를 하시면서 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워낙 오래된 내비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니터가 목통이에요. 자, 이는
뭐 중고나라나 호박마켓 아시죠? 진짜 호박 아닙니다. 자, 그런 중고 사이트 등에서 내비게이션을 한 10만원 정도면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품점에 가셔서 현재 기존의 내비게이션을 빼고 중고로 구입한 내비게이션을 이곳에 장착만 한다라면 이렇게 저렴하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 내비를 쓰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시트 열선도 되고요. 시트 같은 경우 이제 사제로 교체를 해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요. 천장도 보시면 뻘겋게 이렇게 천장 방음까지 엠보싱까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0만원대로는 충분히 훌륭한 이런 구성을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LPG죠. 이 차는 가솔린이 아닌 LPG라는 거.